지 32번입니다. 교육공개사 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을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 중개를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승관주의무는 우리 법에는 없지만 판례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승관주의무를 부담합니다. 2번 갑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는데 지금 A와 B가 지분이면은 B는 공유 지분만 처분할 경우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죠? 공유물 A와 B가 지금 공유잖아요. A의 지분을 A와 B가 공유하고 있으면 A 지분만 처분할 때는 A하고만 계약하면 된다고요. 공유물 전체를 매각했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공유 지분만 처분하기 때문에 B의 인적사항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갑은 A의 지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고요. 자기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안 받아도 되고요. 합유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려고 해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죠. 이 민법 내용입니다. 32번은 민법 내용입니다. 4번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꼭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도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그래서 우리 가계약금 입금시킬 때 101호 계약금 중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입금시키면 그거는 정식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됩니다. 가계약금도 못 돌려받는다고요. 그래서 계약 깨려고 하면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법에는 없습니다. 정식 계약이 성립됐으면 계약금이고요. 계약 성립이 안 됐으면 계약금이 아니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은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면 을은 갑에게 갑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답이죠? 맞습니다. 5번이 확인 설명을 소리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거 설명 안 하면 이거는 뭐 완전 손해배상해야 되죠? 이건 등기사항 증명서 얼굴 보면 다 나오는데 채권 최고 금액 설명해야 됩니다. 근저당인 경우에는 근저당인 경우는 현재 피담보 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33번 민법입니다. 민사특별법. 을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나간다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주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 5개월 동안 이야기해야 되죠. 아무 말 안 하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임차인은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는데 나간다고 말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계약 기간 1년 남았는데 나가라고 한 거 소용없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 5개월 동안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되죠. 그래서 1개월 전까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을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2기, 3기가 있는데요.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주택, 법정 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민법,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 사유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역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상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해지 사유고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죠. 그 거절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3기, 2기 그 반드시 한계 지문은 나옵니다. 민법에 나오든 우리 중개실무에 나오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즉 집주인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 친구들도 많이 묻더라고요. 대학생이 이제 졸업했는데 학교 앞에서, 이 학교 앞에 있는 임대인들이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 갑질을 많이 하는가 보더라고요. 졸업했는데도 보증금 내다 500에 뭐 월세 한 40, 50 이렇게 있나 봐요. 졸업했는데 내달라 해도 못 내주겠다, 묵시적 갱신돼서 못 내주겠다, 계속 그럼 500만 다 까질 때까지 못 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묵시적 갱신됐으면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월세는 떼고 내줘야 된다고 최소한. 근데도 뭐 다른 세입자 안 들어오면 안 내주겠다 이런 거, 3개월 후에 내주겠다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민법에서는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묵시적 갱신되면 민법의 묵시적 갱신, 주택 묵시적 갱신, 상가 묵시적 갱신, 농지 묵시적 갱신, 전세권 묵시적 갱신, 이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비슷비슷한 걸 비교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임대인은 해지 통과 안 돼요. 임대인은 또다시 임차인에 대해서 2년 보장해 줘야 되죠.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근데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겠다 주인한테 말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고, 상가나 주택은.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1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민법 임대차에서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이게 전부 민사특별법 내용입니다. 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확인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당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가 10명 있으면 10명 다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 중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주거용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 의무가 없다 했는데,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구조 이런 건 기본적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1조 소음 진동, 우리 310페이지 교과서 310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12번 환경조건은 1소진인데 이건 주거용 건축물만 설명합니다. 1조 소음 진동 310페이지 교과서 우리 박스에 12번 환경조건 세부 확인사항은 1소진은 1의 서식에만 해당된다고요. 1조 소음 진동은 2의 서식은 1조 소음 진동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교과서 그대로 펴놓고 또 나오네. 3번 34페이지 아 34번에 보면 21페이지 우리 문제지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1소진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1의 서식만 해당되죠. 기본서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비담보 채무에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고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돼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융자 1억 했으면
채권 채무액이 1년간 연체이자 계산해가지고 한 1억 2,500이나 1억 3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 최고금액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현업에서 주의해야 될 게 그런 게 사기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대출이 돼 있어요. 그럼 세입자가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전세계약. 그럼 감액등기 이거 전세금 받아가지고 다 갚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갚는다 해놓고 안 갚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또 갚았다 하더라도 근저당이 설정되면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제로가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을 말소 안 하면 그 근저당권에 기해서 다시 대출이 가능해요. 근저당이라는 건 원래 계속적 거래에 쓰는 거거든요. 원칙은 근저당이 우리 슈퍼마켓에서 물건 받으려면 근저당 1억 설정해놓으면 1억 범위 내에서 물건값 재고 계속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다 갚았다 하더라도 감액등기를 안 하면 현업에서는 감액등기라고 하는데 등기법에서는 그게 변경등기죠. 채권 최고금액을 아예 말소하거나 아니면 또 줄이지 않으면 또 그 근저당권에 기해서 대출을 받으면 우선순위가 최초 근저당 설정 등기한 그날을 기준으로 우선 면제가 돼요. 그래서 현업에 나가서 주의해야 돼요. 그 은행 돈 갚는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갚고 그 말소 근저당을 반드시 말소해야 된다고요. 그 말소한 영수증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또 대출을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현업에 나가면. 그래서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충대충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번은 사고 납니다.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면 그래도 사고 거의 안 나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뭐 10년 넘게도 한 번도 사고 나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5번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등기된 임차권, 등기 안 된 임차권 다 기재해야 되죠. 등기된 임차권은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뭐냐고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은 혼자서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인데 임차권은 뭐냐고요. 이게 기본 확인사항이냐고요. 우리 교과서 310페이지 세부 확인사항이냐고요. 답이 등기된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등기된 거는 등기부에 보면 나오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그러니까 세부 확인사항. 등기 안 된 거는 실제 권리관계 세부 확인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됐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상가 같은 거는 등기를 잘 안 해주려 하더라고요. 이렇게 상가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해주고 싶은데 너 해주면 다른 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해달라 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자, 그래서 34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문중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 종중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고요.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요.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묘지의 경우. 그래서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라고요.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고 따라서 허가받아야 되는 데서 1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남편 분묘 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추가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예, 매장 신고입니다.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입니다. 30 프린트 30 몇 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트 30 35번에 동그라미 3번 35번에 동그라미 3번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매장 신고. 그 다음에 개인 묘지 설치 신고도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개인 묘지 설치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죠. 개인 묘지 설치. 이 가족 부부 합장하는 건 개인 묘지예요. 개인 묘지 설치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 신고. 매장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 신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란 분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거 아니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해도.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있는 한 영구 무한히 존속된다. 5번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6번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금표율 용적률 상한은 시, 군, 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주택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금표율 용적률은 주택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금표율 용적률은 뭐 건축법이나 이런 건 또 몰라도 주택법은 전혀 상관없고요. 어쨌든 금표율 용적률 상한은 시, 군, 조례로 정합니다. 시, 군, 조례가 없으면 시도조례입니다. 시, 군, 조례도 없으면 시도조례도 없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근데 다 있습니다. 시, 군, 조례. 시, 군,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시, 군, 조례를 봐야 됩니다. 금필 용적률 상한은.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등기부 기재사항이니까 맞고요. 도시군 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교육공개사가 확인하여 적고요. 그 다음에 환경조건은 일소진, 일소, 일조, 소음, 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5번 주택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교육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지방세법을 확인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36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번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갑과 을이 받는 포상금 A, B, C, D, E가 있죠. 갑과 을이 받는 포상금입니다. 갑과 을이 받는 포상금인데 맨 먼저 첫 번째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신고했다. A와 B. A와 B를 신고했는데 A와 B를 신고하면 A, B에 대해서 50만 원 일단 50만 원 받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니까.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균분이죠. 똑같이 나눠서 주죠.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D. D는 D를 누가 먼저 신고했어? 을이 먼저 신고하고 갑도 D에 신고했다. 먼저 한 사람만 주죠. 먼저 한 사람만 준다. D에 신고한 사람은 안 주잖아요. 여러 건수가 접수됐을 때는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하죠. 동시에 여러 명이 오면 균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2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발각된 이후 발각되고 나서 하면 줘요 안 줘요 포상금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되죠. 2에 대해서는 못 받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하니까 공소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의 포상금 받습니다.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대도 포상금 받습니다. 근데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은 포상금 못 받아요.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포상금 못 받고요. 판사가 무죄 선고하면 포상금 받아요.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받죠. 공소제기가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재판에 회부가 됐으면 비록 무죄를 선고해도 보상금 받지만 검사가 아예 재판에 회부 안 하고 자기 선에서 무혐의 결정을 하면 보상금 못 받는다고요.
기소 중지돼도 보상은 못 받죠.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만약 피고인이 사망해버리면 공소권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경우도 보상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얼마 받아요? 갑이 75만 원, 을이 75만 원. 이게 최근에 이게 포상금 계산하는 게 최근에 3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문제. 시간 오래, 2차는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2차는 제가 시험을 15번 넘게 봤는데 2차 시험 볼 때 되면 다 나가고 없습니다. 30분 남았는데 나가려면 나가세요 하는데 다 나가고 두 명 앉아있어요. 교실에 한 서른 명 중에. 2차는 시간 많이 남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왜 그러냐고요? 2차는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거니까 숫자 30일이면 고민한다고 29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리갈 마인드를 요하는 거, 시간 요하는 거 아니에요. 공법도 마찬가지고 2차는 그래서 시간 엄청 남아요. 진짜로. 1차는 딱 시간 그냥 딱 맞아요. 1차도 모자라진 않아. 옛날에는 40분이었어요. 시간이. 근데 10분씩 늘어난 게 자꾸 수험생들이 너무 어렵다 불만을 가지니까 10분 늘어나가지고 한 과목에 50분씩 준 거예요. 문제는 가장 공인중개사법이 길어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길 때 8페이지 나왔어요. 문제만. 지문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긴데 오히려 지문 긴 게 쉬워요. 지문 짧은 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지문 긴 거는 답이 금방금방 보여요. 오히려. 예, 그래서 37번에 답 1번입니다. 1번. 38번. 38번은 그 당시 시험이 2012년 10월 27일인데 이런 시험은 지금은 안 나오겠죠. 이렇게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답은 2번인데 지금 그때 2012년도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저도 몰라요. 지금 현재 거 암기하기도 바쁜데 그때 2012년도 거 암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걸 변형해서 내지 이대로 안 낸다고. 지금 현재 맞게 그러면 한번 보자고. 현재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는 거 상가의 경우, 상가의 경우 서울에서는 얼마라고 했어요? 6억 1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5억이라고 했죠. 5억. 6백이 1은 5억. 그리고 부산도 여기 해당된다고 했죠. 부산. 이번에 1월 달에 부산이 신설됐다고. 부산도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 3억 9천. 기타 지역은 3구는 27, 2억 7천, 601은 5, 3구는 27, 2억 7천인데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게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세 개가 신설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요 세 개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있던 게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인도 용인시, 경기도 안산시 또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게 세종, 파주, 화성, 그 다음에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걸로 본다. 이 금액 이하여야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면제 효력이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이게 아니고 환산보증금이죠. 이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이 금액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받는 거는 또 달라요. 최우선 면제는 받으려면은 환산보증금이 얼마이어야 합니까? 서울인 경우 최우선 면제는 서울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부산은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고 광역시에 해당돼요. 부산이.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요. 부산이.
그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부산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광역시에 해당돼야 돼요. 광역시에 해당되려면 3,800만 원. 부산에서는 환산보증금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모의고사 아직 안 보셨어요? 아직 안 봤죠? 예? 토요일 날 제가 모의고사 이거 내놨어, 이거. 이게 내놨다 해도 뭐, 저도 무슨 문제인지 몰라. 이와 관련된 걸 내놨다고요. 내놨는데, 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이 과밀억제권이 해당되고,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이 광역시에 해당된다고, 이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부산이.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이 해당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세종시. 이게 이번에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이쪽에 있는 거는 손을 안 댔어요. 이건 안 바뀌었고 이쪽에 우선 면제 받는 요것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좀 혼란해서 이게 어려워요.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해도 아마 모의고사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또 모를 수 있어요. 그걸 풀어보고 틀리보고 이제 그러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3,800 나누기 3을 하면 얼마까지?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모의고사 내놨지만 그래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 우선 면제 받으려면 3억 9천 이하인 경우에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세종, 파주, 화성시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이쪽 부분은 안 바뀌었어요. 이번에 개정된 게 이것만 지역이 이거 신설됐다는 부산하고 그래서 부산도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여기에 해당돼야 된다고 부산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지만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을 때는 환산보증금이 5억 이하면 전액을 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그 국토부에 이게 말이 되냐 왜 이렇게 해놨냐 헷갈리게 하니까 아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이쪽에도 바꿀 걸 잘못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쪽에는 개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쪽 부분 최우선 면제 받는 부분은 그대로 있고 요 우선 면제 받는 부분만 바뀌었어요. 지역하고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게 돼 있다고요. 또 이게 주택인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주택도 같이 보면 주택은 또 서울 또 달라요. 주택은 서울 과밀억제권역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는데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주택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주택은 세종시, 세종시고 파주시하고 화성시는 안 들어가요. 세종시, 광주시, 김포시, 안산시, 용인시 여기만 이 네 다섯 개만 또 광역시에 해당돼요. 그래서 최우선 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주택인 경우는 서울에서 1억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얼마까지? 3,400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과밀억제권역은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700만 원까지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데 이 지금 주택은 또 헷갈리잖아요. 주택은 세종시는 들어가는데 또 파주시하고 화성시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부산도 주택인 경우는 부산 과밀억제권이 아니고 이게 광역시에 해당돼요. 부산 광역시잖아요. 조금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관련된 걸 지금 요번 모의고사에 한 문제 내놨어요. 한번 풀어보시고 틀려보면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모의고사 이번 모의고사에서 1등 하면 큰일 나요. 1등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점수는 전혀 신경 쓰시면 안 되고 OMR 카드 마킹하는 거 연습만 해봐야 돼. 내가 시간 안에 풀는가 대충 찍어도 시간 안에 풀리는지 연습은 해봐야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의고사 봐야 됩니까? 봐야 돼. 보고 고통 받아 봐야 돼. 이거 진짜 이거 못 받아도 이게 뭔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가 되겠냐 하는 그런 포기만 안 할 것 같으면 무조건 모의고사는 보는 게 좋아요. 단 보고 나서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안 봐야 돼요. 그것도 결단을 못하고 포기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액만 알면 되고 이 38번은 그 기출문제니까 2012년 그 당시인데 시험에 과거 걸 묻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걸 묻지.
그래서 그냥 이건 참고로만 하시고 지금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하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전광역시는 군 없죠. 대전은 군 없죠.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지역은 기타 지역에 해당돼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군 지역은. 또 이거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인천광역시 중에서 인천광역시는 그래서 과밀억제권에게도 해당되고 광역시에도 해당되고 기타 지역에도 해당돼요. 인천광역시는. 일반적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이고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송도 신도시라든지 청라지구라든지 금단지구라든지 최근에 생긴 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광역시에 해당되고요. 옹진군 강화군은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 인천광역시는 세 군데 다 해당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광역시에 해당되고 어디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지는 시험에 묻기 어렵고요. 인천에서 개업할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38번은 2번이 답이긴 한데 굳이 옛날 걸 그대로 알 필요는 없고요. 39번 26페이지 39번입니다. 이것도 민법 내용인데요. 자,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병이 을 소유 X 토지를 매수한 후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중매매했다고요.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정이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을과 정 사이에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알았다고만 해도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니은 특별한 그래서 틀렸고 민법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 지급됐는데 중도금 반환하고 해제할 수 없죠.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 있지만 그래서 틀렸고 디귿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되죠. 그 먼저 등기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네요. 자, 40번입니다. 오늘 4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 그래서 40번 문제는 수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외국인 토지법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억 우리 군문자야 네 군데에서는 허가받아야 된다 했죠. 군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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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니어는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2번 42번 42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네요. 42번에 동그라미 5번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계약 외의 원인은 6월 이내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 60일 이내 신고죠. 계약 이외의 원인입니다. 경매는 그래서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도 계약 이외의 원인입니다. 그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디귿 맞습니다.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는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계약을 원인으로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험 지금 40문제 중에서 좀 약간 짜증나는 문제도 몇 문제 있잖아요. 100% 다 좋은 문제만 내는 건 아니에요. 몇 문제 사이드에 있는 거 몇 문제 내요. 그런 거는 전혀 모르다 싶은 거는 포기해야 돼. 아까 그 막 이상한 거 과태료 굉장히 어렵게 내놓은 거는 그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 100점 못 받아요. 한두 문제는 못 풀게 만들어요. 해마다. 디귿은 맞고 리얼은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X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교환, 계약을 원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자, 외국인의 경우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안 해요?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를 합니다. 안 하면 이건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교환이나 승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하죠. 근데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교환이나 승여 계약도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안 하면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좀 표현이 어려운데, 매매인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5번이. 근데 교환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5번은 매매 계약, 즉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매매는 무조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번 신고를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번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얼도 틀렸습니다. 또 한번 해야 된다 해서.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에 2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